국물을 꺼내서 그 국물에다가 토마토를 넣고 만드는 오리의 토마토요? 오리살 토마토 스프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나가시는 아빠나 아니면은 등교하는 아이들한테 요 한 그릇 스프가 굉장한 정말 보약 같은 국물이 되겠죠.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요거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완전하게 빼주세요. 대파 잎 이렇게 좀 넣고요. 이 청양고추의 굉장히 칼칼한 맛 때문에 훨씬 더 국물 맛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넣고요. 월계수잎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그윽한 맛이 많이 나오니까 월계수잎 넣고요. 통후추 넣으면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국물 맛이 아주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통후추도 좀 이렇게 넣고요. 진간장을 넣어서 살짝 국물의 간을 좀 맞춰주세요. 이거 맛술이거든요. 맛술 넣어서 비린내 잡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오리다리, 그다음에 센 불에서 10분 끓고 나면 30분 정도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끓일 겁니다. 국물은 국물대로 따로 받고 요 오리살은 오리살대로 살집만 저희가 뜯어서 쓸 거고요. 후추라든지 대파는 버릴 거예요. 이제 제 기능을 다 했어요. 국물만 우려내고요. 한번 삶아서 익힌 오리는 먹기 좋게 찢어서 준비해두고요. 토마토, 샐러리, 양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이제 토마토, 양파에 버터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다진 마늘 하나 넣어주세요. 오리 육수에 오리살까지 넣고 중간불에서 약 2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샐러리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오리살 토마토 수프 완성입니다. 이 저희가 발라놨던 이 오리살하고 그 목살의 그 살집 담백함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두 가지 요리는 온 가족이 다 먹었다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요리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요리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리살을 이용을 해갖고 함박 스테이크를 좀 만들어봤는데 제가 이름도 오리살 두툼 함박이라고 지었습니다. 네이밍 마음에 듭니다. 타르타르 소스부터 제가 만들어 볼게요. 타르타르 소스 만드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진 양파, 다진 청피망에 마요네즈, 식초랑 레몬즙, 그리고 꿀, 소금 간을 약간 해주고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이라는데요. 이렇게 같이 잘 소스 섞어주세요. 소스 정말 좋아하는데 만들어 먹어봐야겠어요. 이때 오리살은 양념이 잘 배게 다져줍니다. 시중에 파는 오리 다짐육을 써도 되고요. 두부를 이렇게 대강 손으로 뜯으세요. 두부는 면포에 넣고 짜서 물기를 제거하면 재료 준비 끝! 자, 이제 그럼 오리살 스테이크 만들어볼까요? 다짐육, 오리 다짐육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방 짠 두부, 으깬 두부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양념을 하면 되는데 어떤 양념을 하느냐? 다진 양파,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소금도 조금 넣어주고요. 다 다져 넣고요.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요 감자 전분가루. 전부. 그래야 점성이 생겨서 잘 뭉쳐지겠죠. 키포인트! 감자 전분까지 넣고 달걀로 반죽을 해요. 이제 점성이 생길 때까지 반죽을 칠해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요 치대는 걸 잘하셔야 함박 스테이크가 굉장히 쫀쫀하게 식감 좋게 만들어집니다. 맛이 많이 필요해요. 반죽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까지 다 익도록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이걸 또 집에서 직접 해먹을 수가 있군요, 이걸. 직접 맛보는 이본 요리 연구가 어때요? 와우, 이거 정녕 제가 만들었습니까? 너무 맛있어요.